전제역 개발 과정 18기 발표를 하게 된 고민준 정세영입니다. 저희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어떠할까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바로 든 생각은 다채롭다였는데요. 다채롭다를 또 생각해보니 저는 뷔페가 떠올랐어요. 뷔페에 가서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맛에 상관없이 그냥 접시에 담아서 먹는 것처럼 저희 인생도 저희가 원하는 경험이든 원하지 않는 경험이든 다양한 경험들을 담아서 다 체험할 수 있다는 것에 빗대어 표현하였습니다. 먼저 목적을 간단하게 말하고 행복과 그 인생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행복, 좌절, 열정, 꿈에 대해서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주제를 선택한 목적은 뷔페에서 다양한 맛의 음식을 접시에 담는 것에 빗대어 우리가 인생이라는 접시에 다양한 경험들을 담아가는 뷔페 같은 세상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행복 파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뷔페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감을 느꼈던 경험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즐겁고 행복한 기억들로 행복 파트를 구성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던 기억, 학창시절의 체육대회, 여름방학에 친구나 가족과 함께 놀러갔던 수영장,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놀았던 교실과 전세계를 여행하며 느끼는 즐거움부터 공원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즐거움, 맛있는 디저트를 먹으며 감성을 느끼는 즐거움까지 즐거운 기억들로 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행복한 기억들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겪어야 하는 좌절스럽고 힘든 경험들도 있는데요. 다들 소중한 사람이 아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그때를 저는 가장 슬펐다고 생각해서 제일 먼저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부주의로 일어난 교통사고나 대규모의 피해를 입히는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던 경험,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던 기억 등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분단 문제도 해결하고자 여기 슬픔에 나타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는 열정 파트를 구성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강렬한 매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열정 파트는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나 가슴이 벅차올랐던 기억들로 구성하였습니다. 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 느끼는 벅차올음과 12년간의 고생 끝에 입학한 대학교,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열정, 엄청난 고통을 참으며 이겨내는 열정, 그리고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우승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열정에 대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네 가지 파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꿈 파트에서는 저희가 어릴 때 동화책을 읽으면서 상상했던 기억들이나 또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들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개미만한 크기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소인국이나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거인국, 그리고 만화 속에 나올 듯한 판타지 세계, 우리가 체스 말이 되어 움직이는 체스판, 중생대 공룡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산을 표현하였고요. 반대쪽은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군인과 법을 수호하는 경찰, 사람들의 텐션을 올려주는 가수,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카레이서와 마지막으로 세상을 여행하는 파일럿을 나타내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가운데 태양이 반짝 빛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꿈 파트의 도로의 끝에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는데요. 이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가다 보면 빛을 볼 거라는 의미에서 저 태양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저희가 유니티로 만든 작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면 나오는 거 같아요. 네, 나왔어요. 먼저 행복한 기억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냥 학교 끝나고 놀이터에서 놀던 즐거움을 먼저 표현하였고요.
그 누구나 세계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쯤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 지도를 표현하였고, 가다 보면 저희 교실에서 힘들게 수업이 끝나면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소소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정말 행복하게 느껴졌었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체육 대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체육 대회는 또 개조잖아요. 개조 트랙을 만들기 위해서 라이노로 직접 구상을 해서 이거를 만든 거고요. 그리고 학교 뒤편에 수영장을 뒀는데 이거는 여름방학에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놀러갔던 기억들을 담은 거고요. 그리고 그냥 공원에서 잠깐 생각이 많을 때 의자에 앉아서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것도 저는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했고, 친구들과 카페에 가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절스러운 부분에 들어오면은 먼저 사고가 있고요. 지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이 나타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싸우다가 희생당하신 분들의 해골이 여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팠던 경험이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분단, 38선과 탱크를 직접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열정이라는 부분인데요. 먼저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여기는 초등학교 처음에 입학했을 때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은 중학교가 있고요.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거는 현순이가 직접 디자인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학, 호스텍에 입학하고 싶은 마음에 여기 크게 표현했습니다. 지도까지 다운받아서 자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같은 쪽 반대편으로 강을 건너 가보시면 이번에 축구 월드컵이나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를 응원하면서 가슴이 벅차올랐던 그런 경험들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포스텍 여기 있는 것도 우리가 열정이 있어서 열정이 있어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정하면 저희들이라고 생각하고 사진을 넣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꿈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앞에 되게 소인국을 표현을 했는데요.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자세히 가보면 닭이 살고 있습니다. 닭이 살고 있고 중간중간에 오물이나 풍차 같은 마을을 여러 개를 표현하였고요. 이렇게 가다 보면 판타지 만화에 나올 듯한 세계가 있고요. 갑옷을 입은 군사가 서 있기도 하고 오물도 있고 곳곳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인국으로 가면 되게 건물의 크기가 엄청 커지죠. 걸리버 여행기에서 다들 한 번쯤 내가 거인국에 가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체스판은 해리포터에서 사람들이 직접 말이 돼서 움직이는 거를 저희가 표현하고 다 체스판을 여기 표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렸을 때 가장 학생들이 많이 꾸던 꿈을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은 군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찰관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 아이돌이 돼보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저는 아이돌이 되고 싶었지만 성격도 안 되고 얼굴도 안 돼서 못했던 경험이 있는데 약간 이런 것도 어린 여자아이들의 되게 많은 투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카레이서의 차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인기가 많았던 파일럿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가운데 길을 따라가다 보면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태양을 향해 가고 있고요. 저 비행기를 저희라고 생각을 하고 꿈을 향해 계속 쫓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거대한 섬을 만들어서 일단 스케일에 좀 압도됐고요. 이제 뷔페라고 한 것처럼 정말 다양한 감정들을 장소로 표현해서 다채롭게 볼 수 있었던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I guess it was the best project to end this this presentations. It was something good to end with. You know? 마무리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Thank you. 너희들이 이거 만들 때 본인들의 기쁜 이야기, 슬픈 이야기만 넣은 게 아니고 주변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행복했던 기억들을 다 넣어서 그것 때문에 더 밝고 기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참여해줘서 늘 고맙고 수고했다. 감사합니다.